오케이. 밥 먹고 있었어?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뜻말하기. have. 가지다 또는 먹다. 헤이,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시죠. 예, 계속해서. has. 오케이, 얘도 가지다 먹다 똑같아. have랑 뜻이 같아. 오케이, 가지다 또는 먹다인데 나중에 그러니까 have를 써야 할 때가 있고 has를 써야 될 때가 있어. 뜻은 똑같은데 나중에 언제 have를 쓰고 언제 has를 쓸지 배울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get 봤다도 되고 되다도 돼요. 오케이, 무슨 시죠? 하다시죠. fun. 재미도 되고, 재미있는도 돼. 오케이, fun pet 한 뭐였어? fun pet. 오케이, 그러면 재미있는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재미있는 이란 뜻으로 문장에서 사용되면 무슨 시로 쓰인 거야?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애완동물? 재미있는 애완동물. Fun pet. 오케이. pop. 그렇죠. 무슨 시죠?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 막대사탕이니까 무엇이니까. 이렇게 이름씨. 뭐펑 터진다라는 뜻도 있어요. 펫. 애완동물. 오케이. 무슨 시죠? 오케이. 빅 펫. 한번 해. 빅 펫. 그렇죠. 릭. 핥다. 무슨 시죠? 그렇죠. 그러면 릭 어 팝. 한번 해. 릭어 팝. 그렇죠. 릭한다. 무엇을 어 팝. 하나의 막대사탕을. 옐로우. 노란색. 오케이. 노란색도 되고 노란도 돼요. 옐로우 박스 한번 해. 옐로우 박스. 노란 박스. 오케이. 그럼 이 옐로우 박스 할때 옐로우는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상자? 노란 상자. 맞나요? 어떤 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 flower. 꽃. 무슨 시죠? 이름씨. 그럼 yellow flower 한 뭐예요? yellow flower. 노란 꽃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smell. 냄새란 뜻도 되고, 냄새 맡다란 뜻도 있어요. 냄새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무엇 냄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가 있습니다. 무엇? 오케이. 냄새 맡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럼 smell yellow flowers 뭐예요? smell yellow flowers. 그렇죠. 오케이. yellow flowers를 스멜한다. 냄새 맡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이구.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번. 다음. fun. 재미도 되고 재미있다는 안 되고
재미있는 펀팩 한 뭐예요? 펀팩. 오케이, 그러면 펀팩 할때 펀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펫, 재미있는 애완동물. 이럴 때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얘왜또 나와? 나왔고. 다 했구나. 오케이. 했던 게 계속 나오네? 오케이. 다 했네요. 계속해서 문장 가겠습니다. 쉬웠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Is it? 그것은 뭐뭐이니? Is it a flower? 한번 볼까요? Is it a flower? 그렇죠. 오케이, 뭐였더라? Is it? 오케이. Is it a rat? 그렇죠.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하나라는 걸꼭 밝힌대요. 하나 있을 땐. 오케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것은 들쥐니? Is it a rat? No. 들쥐가 아니란 말이죠. No, it is not a rat. 이 말이죠. No. 아이고, no. It is not a rat. 둘째가 아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뭐였더라? No. Is it a cat? No. 그것은 한 마리의 고양이니? 아니? 그렇죠. 둘째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래요. 뭐였더라? Is it cat? No. 그렇죠. Is it a cat? No. Is it a mat? 어머야. No. 뭐야. 왜 이래. 오케이. 뭐였더라? Is it a cat? No. Is it a cat? No. Is it a cat? No. 계속해서. Is it a man? No. 그렇죠. 뭐죠? 그렇죠. 밑에 까는 거니 바닥에 까 아니죠. 뭐였더라? Is it a mat? No. 그렇죠. Is it a mat? No. Is it a mat? No. Is it a hat? No. 계속 그거는 뭐니 하는데 다 아니래네. 뭐였더라? Is it a Is it a hat? No. 그다음. Is it a bed? Yes. Sure. 그렇죠. 박쥐가 맞댑니다. 그렇죠. Is it a bat? Yes. 다음. It's a bat. 오케이. It's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 이제 줄임말이야. It is a bat. It은 그것이란 뜻이고, is는 이다. A bat은 한 마리의 박쥐. 박쥐니까 박쥐다. 그것은 박쥐다. It is a bat. 줄여서 it's a bat. 뭐였더라? It's a bed. 오케이. 줄이지 말고 말하면. Is it a bed?
오케이. 그건 묻는 말이고요. 그것은 박진희이고요. 그것은 박쥐다가 뭐였어? It bad이야? 응. It's all bad. It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Is it? 아, is it이야? It이 앞에 있는데 갑자기 is가 앞으로 와? It is의 줄임말로. It is를 is it 하면 묻는 말 되고.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서 is가 먼저 나오고 it이 나오면 묻는 말 되고. 그것은 박진희가 되고요. It 다시 is it이 아니고 it is가 되면 묻지 않는 말이 되고요. 그것은 박쥐다. 줄이지 말고. It is a bat. 오케이. 다음. 계속. It's not the bat. 뭔 소리죠? 오케이, 박진대 이름이 네트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It's not the bat. It's not the bat. It's not the bat. 뭐라고요? 하이 넷. 인사하는 거죠. 뭐였죠? 하이 넷. 오케이. 그래서 금년을 봐요. 잘했습니다. Very good. Excellent. 안녕. 네.